처음엔 마냥 신기해 보였지만 요즘은 전동 휠과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태화강 국가정원 일부 구간에선 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와 기구들이 뒤엉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목격되는데 단속도 사각지대입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보행자 옆으로 전동휠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최근엔 아이와 어른이 함께 탈 수 있게 불법 개조한 전동휠까지 등장했는데 국가정원안은 보행자와 자전거,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이 뒤엉켜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산책을 많이 오는데 보호자가 주의가 없고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왕발통이랑 부딪힐 수 있어서 많이 위험해 보였어요. 태화강 국가정원 근처에서 흔히 빌릴 수 있는 1인용 이동수단입니다. 저처럼 처음 타는 사람이라면 조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행량이 많고 길이 좁은 일부 구간에선 표지판을 세워두고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혹시 모르셨나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그런지 눈에 깊게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심지어 이를 단속해야 할 관리인도 제대로 된 규정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막 자전거랑 막 왕발통 같은 걸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저 안에 10m 숲길이잖아요. 저 안에는 못 들어가요. 이게. 이쪽 길도 괜찮아요? 예, 이쪽 길도 괜찮아요. 서울 한강공원에선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해 관련법에 따라 공원 내 1인용 이동수단 사용을 금지하고 단속에 걸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화강 국가정원은 공원이 아닌 정원으로 분류돼 있어 관련법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안내는 하는데 막는다고 하니까 또 불만도 많이 있고 또 요즘 또 뭐 크게 또 많이 낮에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해서. 개인형 이동수단을 타다 발생한 사고는 매년 170여 건 이상. 3년 사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